네, 여러분. 이 시간은요, 어떤 분이 되게 중요한 댓글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바빠서 댓글로 여러분하고 소통을 잘 못했죠? 그냥 개인적이거나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댓글에 대한 강의 올려드리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제 바빠져서. 근데 굉장히 여러분한테 도움되고 중요한 질문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씩 보고 동영상 올려드릴 겁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어요. 혜라님, 마음을 느낀다고 하실 때가 있고, 인정한다고 할 때가 있는데, 느끼는 거와 인정하는 건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엄청 큰 차이가 있죠. 느끼는 건다 느껴요. 이 느끼는 에고가 느끼잖아. 그렇죠? 여러분은 누구나 다 인간인 내 육체, 이 물질 덩어리, 이 인간이 나라고 생각해. 동물적인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육신이 내가 마음을 느껴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은 부수적인 거죠. 이 육신이 느끼는, 주체는 육신이에요. 물질이에요. 육체. 그리고 마음은 느껴줘. 그러니까 지금 마음은 부산물이 되는 거야. 육체에. 느껴주니까 얘가. 그래서 슬픔을 느낄 때도 이 느끼는 내가 있고, 얘가 주체고, 기쁨을 느낄 때도 기쁨을 느끼는 주체인 육체. 얘가 있어요. 내가 있어. 내가. 나라는 에고가. 그래서 내가 주체야. 에고가. 그리고 마음은 부산물이야. 내가 느꼈다가 버리는 거예요. 또 느꼈다 버려. 그래서 누구나 에고들은 다 어떤 사람도 느껴요. 마음 느끼기가 다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정말 심각한 거지. 가끔 있어요. 돌덩이 같은 분들. 기뻐도 잘못 느끼고, 슬퍼도 못 느끼고. 너무 병든 거예요. 아무런 인생에 기쁨이 없어. 그런 분은 이 마음을 느끼지도 못하는 분은 무슨 재미로 살아요? 기쁨도 모르고, 슬픔도 모르고, 좋은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런 분들이 자살도 하고, 인생이 이렇게 하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마음을 못 느끼면 못 느낄수록 왜 사나 싶고, 왜 사는 목적이 마음을 느끼는 데 있어. 마음을 갖고 노는 데 있는데 왜 사나 싶고, 이렇게 사는 건가, 밥 먹고 이렇게 똥 싸고 계속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싶고. 인생이 무의미하고 허무한 분들은 다 마음을 제대로 못 느끼는 분이 많고요. 마음을 그래도 조금 느끼고 살고 이런 분은 그래도 재미나게 살아요. 재미난 것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좀 이러는 분들은.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여전히 이 육적인 동물적인 존재고, 그 마음은 부산물로 여길 뿐. 그리고 마음을 느낀 다음에 바로 버려. 버린다는 건 뭐냐? 머리로 버려야지가 아니라 나는 주체가 내 육신이지. 이 육체가 나라는 애고가 느꼈다가 그걸 다시 내려놓는 거야. 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늘 마음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을 억제하면서 머리로 살지요. 머리 공부해서 옳다 그러다 판단하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에 마음을 많이 느껴주는 사람일수록 비이성적이고 아주 감성적이고 판단력 부재에 뭔가 민폐 끼치는 사람쯤으로 치부돼서 많이 비난받아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뭐 이따위로였어 하고 딱 혼내켰는데 부장님이 갑자기 막 울면서 너무 서럽죠, 버림받아서. 그러실 수가 있어요, 사장님. 너무 서러워요. 이거는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명상 프로그램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용이 되는데. 그 사장님이나 뭐 부장님이나 회사 위에 내 상사분한테 딱 이거 눌러야 돼요. 누르고 네 이렇게 하고 이 마음을 보면 사회생활하는 게 너무 아파. 조금이라도 공격당했을 때그 마음을 느끼는 건 너무 아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모든 사람들은 차단하고 살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은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내가 아닌 거야. 나는 육적인 존재지 마음이 내가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물질적인 나만 인정하고 살았어. 머리를 사는 인간은 다 그렇죠. 현대인은 다 그래요. 마음은 처박아두고. 그래서 마음을 막상 써야 될 때는 쓸 수가 없는 거야. 마음이 내 말을 안 들어. 왜냐하면 리모컨이 고장났어요. 이걸 나라고 느껴야 될 텐데, 이걸 나라고 못 느껴주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쓸수 있나?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힘도 약한 거지. 마음을 느끼고 느끼면 느낄수록 마음을 인정하는 정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정하는 마음, 느끼지 못하는 마음을 처음에는 막 느끼게 해줍니다. 명상 프로 오면. 그리고 그게 시간이 걸려요. 깨어나는데. 마음이 돌덩이 같은 마음이 말랑말랑하면서 느껴지는데도 몇년 걸려요. 느끼면 느낄수록 이거를 점점 더 인정하게 돼요. 어떻게 인정합니까? 마음은 전부 상처받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마음은 나한테 있지 않아요. 이 에고 덩어리, 육신 덩어리는 상처거든요. 상처받은 마음의 집합체.
다 뺏기고 버림받고 두렵고 서럽고 이런 마음의 집합체가 애고인 거야. 육신으로 느끼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집합체가 내 육체, 나라는 에고를 형성했고 가장 낮은 주파수 대역만이 이렇게 육체로 나타나 보일 뿐이지 사실은 마음의 집합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자꾸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 의식 자체가 이 육체인 나를 잡고 있는 의식이 그 집착하는 마음의 상처를 인정하고 느끼고 청산할수록 점점점 마음의 존재로 나를 인식하는 깊이가 옮겨갑니다. 나를 물질적인 존재, 육체적인 존재에서 마음의 존재로 자꾸 인정하게 되죠. 마음의 존재, 이 육신의 기준을 두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미움이란 마음도 그 마음을 인정한다는 거와 느낀다는 건 달라요. 모든 애고는 다 느끼죠, 미움을. 나한테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미움을 느껴요. 하지만 마음을 인정한다는 건 점점 이 미움을 그냥 단순한 미움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상처로 본다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움받지 않은 경험이 있으면 미움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미워하지 미움받지 않았다면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미워해요. 여러분,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당한 사람이나 시집살이 시킬 줄 알지 당하지 않은 사람 시집살이가 뭐야? 배우지 않은 건 가르치지 못하듯이 내가 이미 쓰고 있다는 건 이미 당했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한다는 거. 그래서 미움받은 상처가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받은 상처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미워하지 않아요. 남이 날 미워해도 그 사람을 아, 상처받은 존재구나. 이렇게 이해할 뿐 그거에 바로 대응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받아서 쏘질 않아요. 미움을 받아서. 받아서 쏠 때는 이 받는 애고가 누구예요? 미움받은 상처 입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받아서 도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느끼는 건 누구나 느껴. 상처 입은 애고는 다 느껴요. 미움에 상처가 있는 애고는. 근데 그 상처를 상처로 자꾸 이해를 하면서 미움에 집착하는 나, 미움을 두려워하는 나, 미움을 수치스러워서 거부하는 나를 그 마음을 자꾸 버리면서 미움을 인정을 해줘. 그 존재로. 그 과정 중에서 미움을 느끼면서 분리도 하고 바라보고 이게 간격을 두고 우리는 미움을 볼때 그냥 그 미움 사이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요. 미움과 내 사이가 아니요. 나를 미움으로 인정 못하고 이 육체인 에고가 미움과 나는 이렇게 단절돼 있다고 나를 물질적인 존재로 보고 그 영적인 존재인 마음의 존재와 단절돼 있는 건그 사이에 간극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간극이 뭐냐? 미움을 볼때 우리는 두려움이 떠요. 그 다음에 수치심이 떠요. 미움이라는 존재가 너무 두렵고, 그 다음에 너무 수치스러워. 왜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수치스럽고. 또 내가 그거를 상대한테 줬다가 미움받을까봐 또 두렵고. 항상 두려움과 수치라는 마음이 뜨지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 인식을 못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미움과 나의 간극이 이렇게 벌어져야, 아, 그 사이를 두려움과 수치가 이렇게 있는 간극이 있구나. 그래서 미움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구나. 느낄 때는, 미움을 느낀다고 할 때는 통으로 미움이 돼서 딱내 자체가 미움이 됐다가 순식간에 미움이 내려가면 그걸 버려버리고 나는 또이 에고를 붙잡고 이게 이 육체가 나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마음을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계속 인정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나는 이 물질의 존재가 아니라 마음의 존재임을 알게 돼요. 내가 미움을 느낄 때는 미움을 쓰는 것이고, 그건 내가 미움이 되는 거고, 내가 슬플 때는 슬픔이 나고, 이렇게 그 마음의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물질에 매인 세상에 살지 않고, 마음으로 다 보고, 마음을 쓰고, 마음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도 마음의 존재로 느끼지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어 갑니다. 완전한 영적인 존재는 모든 마음을 다 인정해서 그 모든 마음을 다 나누어낸 그 본성 자리, 공의 자리, 사랑 자리, 완전함의 자리에 들어가서 개합했을 때. 그래서 모든 마음을 다 인정해서 그 마음을 다 다스리고 부리고 쓸수 있을 때. 그리고 그 마음들을 다 측은히 여기고 상처받은 내 자식처럼 여기고 안아줄 수 있을 때 완전한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때 모든 마음의 존재를 부리고 다스릴 수 있는 영체라는 것이 생겨요. 본래에게 부여받은 권능이죠. 물질계를 초월한 권능.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권리라는 게 있죠. 대한민국 국민은 권리가 있죠. 권리가 있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고. 그렇죠?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누려야 될 그런 어떤 내가 당연히 가져야 될 권리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갖는 거죠. 또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권한은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또 그 중에서도 내가 가진 권한. 내가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야. 그러면 그 권한. 내가 우리 회사의 부장이야. 그 권한.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그 권한은 누군가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부여합니다. 대통령도 권한이에요. 국민이 부여하잖아. 에고가 부여할 수 있는 건 권한까지예요.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로 아 당신이 대통령 하십시오. 권한을 부여하죠. 거기까지가 인간의 능력을 쓰는 권한이고요. 그걸 초월한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라고 하죠. 권능은 인간이 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신의 영역이라 본래만이 부여합니다. 본래. 신성만이 부여해요. 권능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육신통을 비롯해서 그렇게 마음을 부리고 다스리는 능력이 포함이 됩니다. 남의 아픈 상처를 이렇게 딱 어루만져주는 능력. 그걸 사실은 부처님은 가장 큰 능력이라고 했죠? 누진통. 모든 신통 중에 으뜸신통, 누진통. 남의 업장을 소멸하는 신통이죠. 그렇죠? 남의 상처를 내가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소멸시켜줄, 끝내는 소멸시켜줄 수 있는. 보통 사람들도 남의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어요. 느껴줄 수 있죠, 이렇게. 같이 공감해줄 수 있어.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공감을 뛰어넘어서 그 상처를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은 업장이죠. 예를 들어 다 빼앗긴 애고는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그 빼앗긴 현실을 늘 경험해요. 이때 그 빼앗긴 현실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빼앗긴 자기 에고를 다 인정하고 소멸시켜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한 영적인 존재. 그래서 빼앗긴 에고를 부릴 수 있는, 뺏고 빼앗기는 걸 부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부릴 수 있는 존재는 남의 그 빼앗긴 에고의 상처를 소멸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마음 공부가 되게 신비 같고 그렇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거랍니다. 마음의 그 능력이나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과학적이죠. 한치 오차도 없이 돌아가요. 그래서 그 능력만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은 신의 영역이지요. 그 권능을 부여받기 시작하는 게 영적인 인간이 될 때. 내가 육신보다는 나의 그 육체보다는 육체에 매여있는 것보다는 마음의 존재로 나를 인식할 때 인식하게 될 때 그때부터 비로소 영의 사람이 되고 권능이 나오기 시작해요. 나라는 존재가 한 4대 6 정도로 4가 내 육체로 인식이 되고 6 정도가 나는 마음의 존재라고 느낄 때 그때부터 이제 권능이 살살 나와요. 그러다가 완전히 나는 이 육신이 그게 해탈이죠. 육신을 다 벗어버렸다. 해탈. 나는 더 이상 육체인 이 에고가 내가 아님을 완전히 알고 나는 마음을 부리는 영적인 존재임을 알아서 사랑을 완성시키고 완성시킨 사람. 인간의 완전 완성이 된 사람. 인간이 태어난 건 그렇게 자기가 영적인 존재로 진화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진화해서 마음을 부리고 다스리고 쓰는 마음 세상에 살려고. 물질적인 세상이 아니라 마음 세상, 영적인 세상을 살려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복락을 누리려고 태어났는데 그 완성이 된 거죠. 참 인간의 완성. 신인의 완성, 신인류, 뭐 어떻게 표현해도 좋아요. 신성의 완성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영체를 갖습니다. 그러면 그 영체를 통해서 그 권능으로, 영체는 권능이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권능으로 내 마음을 부리고 쓰고 다스려서 남의 업장도 소멸시켜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마음을 인정한다는 건 자, 당신이 인정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인정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고 마음을 인정한 정도만큼 그 사람은 마음을 쓸 수 있는 존재고 마음, 육체인 물질보다 마음을 더 많이 인정한 사람이면 그때부터 영적인 존재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 사랑의 완성을 향해, 깨달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마음은 내 육체에 딱 달라붙어서 내 육신이 나라고 우기면서 절대로 이 마음의 상처가 독립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식이 크면 독립해야 되는데 무쩌마 이러고 붙들어 있는 거지 나한테. 그러면 이렇게 살살 달래서 이렇게 아가야 내가 너 인정해줄게 하고 독립을 시키는 과정이 또 마음 공부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정한다는 건 얼만큼 인정했느냐는 물을 수 있지만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확답을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머리형 에고들은요. 분별심으로 옳다 그르다. 옳지 않으면 그런 틀린 거야.
선하지 않으면 악한 거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아?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같이 이렇게 지내고 보면 되게 착한 줄 알았는데 어떨 때 되게 실망하잖아. 나쁘다고. 그치? 실망하는 게 이상한 거지. 완전히 착한 사람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완전히 악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양한 면이 있는 거야. 천사 같은 사람이 악마의 모습도 갖고 있고. 그렇죠? 뭐 그게 그때그때 다르게 반영될 뿐인데 그런 눈으로 항상 보고 판단하니까 왜곡된 거죠.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되죠.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듯이 인정한다는 그 단어 자체도 마음을 느낀 만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계속 느끼고. 저 같은 경우 마음 공부가 빨았던 건 하루 종일 마음을 24시간 느끼고 오직 마음만 봤지 현실을 절대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현실에서 마음으로 슉 들어가서 그 고통을 막 다다다다다 뚫고 14년 닦아서 그렇게 나를 완전히 마음의 존재, 영의 존재로 내가 인정을 해버린 거죠. 그냥 막 그 고통을 그냥 뚫어버린 거죠. 딸려가질 않은 거예요. 딸려갔다가 또 들어오고 딸려갔다 들어오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꾸 물질에 매이고 집착하고 하면. 나를 이 육신의 존재인 나로 자꾸 집착을 하면 오직 마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힘이 근기라고 하는 거고 그 힘이 돌파력이에요. 마음 공부에서 얼마나 이게 빨리 이분이 공부되는가 얼마나 빨리 저항을 극복하는가의 힘이죠. 내면으로 들어가는 힘. 그 힘이 아주 센 사람이 있고 아주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약한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 돈에 약하고 명예에 약하고 권력에 약하고 특히 남의 칭찬과 비판에 엄청 예민한 사람. 그런 사람은 되게 힘들죠. 남이 조금만 비난하면 아우 절대 자기 마음 어떤 마음을 써야 되는데 인정해야 되는데 비난하면 그 마음 절대 못 쓰니까 인정해야 되거든요. 비난 받아도 용감해야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막 하니까 이건 세상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자기 육신과 물질적인 유혹에 약한 모든 마음들이 총출동해서 저를 막 공격하네요. 제가 살기가 살기치니까 약간 가래 끓어요. 그래서 의식이 내가 어느 무게중심에 있는가, 육신에 있는가, 물질에 있는가, 이 세상, 돈이나 권력과 명예나 물질에 있는가,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비판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육신이 아닌 나를 마음의 존재로 인정하고 그 마음의 세상에 있는가 내 의식이 오직 마음에 집중하는가 누군가를 볼 때 오직 마음으로만 보는가 돈을 볼 때도 그걸 마음으로 보는가 이게 어떤 돈인가가 마음이지요. 아무리 큰 돈도 뇌물은 사랑이 아니지요. 그거 뭡니까? 뺏는 마음이지. 이거 먹고 당신 나한테 좋은 자리 좀 줘? 이 뺏는 마음으로 준 거죠. 뺏는 마음으로 보니까 절대 안 받죠. 뇌물은. 마음 공부되면. 하지만 사랑으로 준 초콜릿 한 자락도 한 조각도 너무 그건 사랑이지. 애기가 이렇게 엄마 이렇게 줄 때 꼬깃꼬깃한 만 원 한 장이라도 우리 할머니가 외갑집 할머니가 날 줄 때 그건 사랑이지요. 뇌물이 아니지. 마음으로 볼 때는 사랑의 마음이지요. 이렇게 마음으로만 보는가. 내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 마음을 얼마나 인정했느냐. 그래서 인정은 결과물이에요. 내가 마음 느끼기를 많이 하고 마음이란 존재를 자꾸 인정해서 마음을 보기 내 마음을 보는 걸 너무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그 분별심 애고를 많이 많이 청산해서 마음을 많이 인정할수록 마음 인정하기가 많이 된 거고요. 완전히 마음이 인정했을 때는 완전한 영적인 존재가 돼서 마음을 부리고 다스린다는 거, 권능을 가진다는 거. 그 권능을 에고의 눈으로 볼 때, 물질적인 에고의 눈으로 볼 때는 초능력이나 신통이니까 어떻게 저래? 이러지만 신통이 아니라는 거. 마음을 인정할 때 마음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마음은 다 되니까요. 자, 여러분 대답이 되셨는지요? 그러니까 왜 영적인 존재가 기쁘게 사는지 알겠죠, 여러분? 마음만 보면 아름답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이게 육체의 눈인 눈으로 물질의 세상을 볼 때와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세상을 볼 때는 전혀 달라요. 너무 아름답고 신비롭고 여러분이 얼마나 귀여운지 알아요? 나이 드신 이렇게 쭈글쭈글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이고 귀여워 이렇게 저한테 오면 저는 아주 귀여워 죽겠어요. 이쁘고 행복하지요. 그리고 예쁜 마음을 보면 저한테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올라와. 사랑이 올라오죠? 그러면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마음을 부리는 사람이니까. 그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랑스럽고 이쁜 마음은 반드시 돕게 돼 있거든요. 지난번 헤라TV 할 때도
어떤 분이, 에라님, 저 일본에 사는데 코로나 걸릴까봐 두려워요 하는데 막, 저를 엄청 사랑하는 제자니까, 저는 그거 알지요, 귀신처럼. 그 막, 어우, 너무 딱하고 내 새끼 불쌍하고 예쁘고 막,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올라오면 이 마음을 당장 쓸 수가 있어요. 어?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못 쓰는 사람은, 에고들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그건 내 능력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요. 누가 생각하는 놈이 누구야, 이 에고가. 마음이 나라고 생각 못 하니까. 저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나예요. 생각하는 놈이 없어.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그냥 쓰면 되는 거지. 안 된다는 놈이 없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 일본에 있는 제 제자한테 코로나 방역 이렇게 예쁘고 우라를 하트 촥 마련해서 아가야 괜찮아. 코로나 있는 데 가도 방호벽이 된단다.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얼마나 재밌어요. 다 해줄 수 있는데. 그쵸?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지 못했어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저한테 그렇게 이쁜 마음을 쓰면 저한테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 헤라TV에 사연 보낸 그 딸내미도 제가 도와준 건그 딸내미가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냥 집착으로 우리 엄마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나 우리 엄마 없으면 큰일 나요. 이건 집착이죠. 자기가 무서우니까 엄마가 가면 안 된다고. 근데 그 딸내미는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엄마를 치유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는 엄마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때그 예쁜 마음을 보면 받아줍니다. 받아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사랑이 올라오죠? 깨달은 사람의 사랑은 기적을 일으키지요. 여러분, 이쁜 마음이 보답을 받아요. 예수가 기적을 일으킬 때 모든 안진뱅이를 다 일으키지 않았고, 모든 사람을 눈뜨게 하지 않았죠? 예쁜 사람부터 했을 거예요. 그게 마음이 올라오니까요. 아우, 예쁘다. 이렇게. 마음이 올라올수록 큰 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물질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세상으로 와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 혼자 보기 아깝지. 그래서, 오세요! 이러면서 제가 막 계속 오세요! 하면서 이 마음 공부시키고 막, 제발 오세요! 거기서 고통받지 말고 물질의 세상에서 안 되는 게 없고, 너무 예쁘고, 황홀하고, 신비하고, 행복한 이 세상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 느끼기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점점 마음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마음의 존재를 점점 인정해서 스스로 자기가 마음의 존재임을 아시고, 마음을 부리고 다스리고 쓸수 있는 영적인 존재임을, 신성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